뉴스킹 박준입니다. 3부 문 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권으로부터 연일 사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또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복무 관련 사안이 표면적인 이유로 알려져 있는데 이 위원장님은 부당한 감사라는 입장인데요.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한 거 맞습니까? 상황이. 알겠습니다. 예,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예비감사가 끝났고요. 이번 주부터 본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네. 네. 혹시 좀 심경이 어떠냐고 질문 드려도 될까요? 매우 강한 사태 압박을 느끼고 있고 또 예.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미 권익위에 감사원 정기 감사를 마쳤습니다. 정기 감사를 작년에 했다는 거죠? 예. 3년이나 4년 후에 감사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예. 지난주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하. 감사원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매우 이례적인 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사태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네. 또 위원장 근태 감사라는 새로운 신종 감사 시작은 저에게 물러나라 하는 사태를 종용하는 강한 압박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권익위 독립성을 지키라는 뜻으로 잘 견뎌내겠습니다. 근태 감사 얘기를 하셨는데 근태 제보에 따른 감사라고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감사원 감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예. 감사원 말 언론 보도를 보면 예. 이번 권익위 감사는 제보와 언론 기사로 감사를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 권익위원장이 세종에 출근할 때 이제 지각을 자주 한다라는 내부 제보로 감사를 시작한다고 그런 사유를 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 통상 장관은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또 아니면 지방에서 업무를 보고 오후에 세종 사무실에 가는 경우는 당연하죠. 세종하고 서울하고 있을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지각이라고 그 망신주기식 이런 이제 보도와 또 감사 사유를 대고 있는데요. 납득할 수가 없고 예. 만약에 이게 이제 진짜 감사원이 지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인사혁신처에서 매달 평가하는 각 부처 장관들의 세종 출근율이 이게 매달 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세종의 출근율 항상 네. 거의 상위권입니다. 그럼 감사원 논리대로 하면 오후에 서울 업무 보고 오후에 가는 것이 상습 지각이라면 네. 세종 출근율이 하위인 아예 네. 세종에 안 가는 그런 장관들의 경우에는 상습 결근이 아니냐. 아하. 그래서 이 상습 결근도 그러면 감사를 해야죠.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 뭐 국민들도 우리 청취자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기관이 국회는 서울에 있고요. 여의도. 또 정부기관 일부는 서울에 있고 세종에 또 권익위 등 또 많은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울에 업무 보고 오후에 이제 세종에 갔으니까 오후 1시 왔으면 지각이다. 이게 지금 감사원 논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그런 기준대로라면 지금 모든 그 세종에 있는 장관들이나 기관의 기관장들 다 감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른 부처 장관들도 모두 같은 이유로 감사를 해야만이 표적 감사가 아니라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저에 대해서만 표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감사원발 그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이제 내부 제보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도 감사 사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요? 예. 언론 보도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라는 사유라면 아하. 요즘 언론을 크게 장식하고 있는 대북부
통일부, 예. 행안부, 예. 뭐 등등 이런 부처들은 당연히 똑같은 잣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지금 언론 보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각 말고 무슨 언론 보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권익위는 예. 통상 그 민생 현장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저 같은 경우 전국 방방곡곡을 발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뭐 이렇게 언론 보도 사유로 드는 것은 그 제가 민생 현장에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특히 뭐 설악 오색 케이블카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을 사유로 되고 있는데요. 그건 뭐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논란이 될 사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감사 사유입니다. 아니 민원 현장에 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 그것을 언론 보도화시켰다고 감사 사유가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감사가 약간 표적 감사다. 약간이 아니죠. 이 권익위원장 전현희를 찍어내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감사 완료한 권익위에 대해서 제보나 언론 기사를 이유로 지금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사실상 재감사를 하는 것은 네. 저는 뭐 감사원의 작년에 한 감사를 또 부정하는 자기 부정이기도 하고요. 이 아무리 뭐 파도 쫓아낼 방법이 없고 법률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신종 감사를 통해서 사태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사태 종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직접 사퇴하라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일단은 사퇴를 시키기 위해서 감사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데 좀 감사원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재해 감사원장은 최근에 국회 상임위 출석을 해서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 부분은 우리 국민권익위원 또 뭐 위원회도 감사원하고 유사한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예. 그 발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 받으셨군요. 감사원도 국민권익위처럼 반부패 기관이고 으흠. 또 업무와 임기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권익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고난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감사 전 정권에서 똑같이 임명된 감사원장이 감사원이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다 라고 하는 발언을 듣는 건 저한테는 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감사원과 권익위 같은 이런 독립적 기관은 정권과 코드를 맞추어서는 안 되고요. 네. 오히려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정파의 치우침 없이 정치 편향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또 공정한 자태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감사원이 이런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 네. 또 같은 독립기관인 권익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부정감사, 표적감사를 하고 사태 압박에 동원되는 것이 매우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권익위 감사 관련해서 이 정치적 의미의 감사라는 입장에도 법률적 측면에서도 좀 잘못됐다라고 혹시 보시는지요? 네. 이게 독립성 부분이겠죠? 감사원의 네. 관련 법령에 따르면요. 감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야만 한다. 네. 또 권한 남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감사 대상 기관들에게 감사 절차와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권익위 감사는 위원장에 대한 내부 제보로
표적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예. 그렇다면 이것은 위원장에 대한 감사만 해야 됩니다. 목적 달성 필요 범위 내에서요. 그런데 네. 예. 지금은 위원장 감사를 핑계로 전 직원들에 대한 복무 감사 또 권익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실상의 정기 감사 같은 재탕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원래 목적대로 위원장 사퇴를 위한 이런 압박 감사를 하려면 위원장만 감사 위원장만 하면 되는데 하고 직원들에 어허. 대한 감사는 중단해야 되고요. 어허. 이거는 권한 남용 감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 보도로 감사를 시행을 했으면 네. 감사원 규칙에 따라서 모든 부처 장관들도 공정하게 감사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똑같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변호사인 만큼 또 이 외에도 그 행정심판 같은 준사법 행위는 네. 감사원 감사 대상 범위에 제외해야 된다고 감사원 관련 법령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명백한 불법 사유고요. 그래서 예. 제가 변호사인 만큼 이번 감사원 감사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또 법적 문제 포함해서 차곡차곡 지금 증거와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법률적 문제도 많이 있다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혹시 뭐 감사원하고 비교해서 국정 운영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번 감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혹시 보시는지요?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국정 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셨죠. 권익위는 지금 현재 권익위원장이 임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강력한 사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법률로는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급주기식 또 망신주기식 그리고 또 사실상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감사라는 압박을 통해서 사태를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경우도 감사원장이 자인한 바와 같이 국정운영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권익위 감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살짝 들어보면 뭐 나에 대한 감사는 뭐 하더라도 받겠다는데 이 우리 기관 불과 1년 전에 감사를 받았는데 또다시 반복해서 직원들 감사 받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좀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혹시 직원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국민권익위에서 권익위 직원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응원 메시지가 더 있습니까? 본인들 감사 받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나서지 않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고요. 많죠. 통상 또 위원장, 장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문자나 전화 이런 것을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정말 많은 직원들의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내용들이 지금 이제 감사원의 근태 감사가 너무 부당하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워커홀릭이나 뭐 일중독자처럼 주 뭐 80시간, 10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그런 주말도 없이 일하는데 이런 걸 근태 사유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된다. 네. 또 권익위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꼭 힘들지만 임기를 지켜달라 이런 내용의 문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너무 또 감동적인 문자는 소개해 주세요. 매일 운동화 신고 전국 방방곡곡을 현장에서 발로 뛰며 민원 해결하는 위원장은 처음 봤다. 또 우리 대표적인 민원 해결 현장 중에 하나인 포항 그 사격장 폐쇄 반대 데모를 하는 그 주민들에게 그 시골 마을까지 위원장이 직접 여러 번 내려가서 주민들을 손잡고 설득해서 그 갈등을 해결을
하면서 그 완고한 할아버지들을 모두 위원장님 팬으로 만드는 걸 정말 감동 깊게 봤는데 네. 이걸 뭐 근태 감사로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또 이거는 이제 감사 사유에 관련되는데요. 역대 권익위원장들 중에서도 보면 서울에서 일정이 있는데 네. 굳이 늦게까지 다시 세종으로 아... 내려가는 위원장은 안 갔으면 괜찮았겠네요. 처음 본다. 네. 아... 그래서 이거는 지각이 아니라 아... 두 번 출근하시는 거고 아, 이거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다. 고 이런... 직원들 얘기라는 거죠. 네. 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전현희 우리 국민권익위원장님 공식적인 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 말입니다. 내년 6월 말? 네. 1년이 좀 덜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뭐 감사하고 이런 부분 또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인터뷰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